한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에 큰 행사를 위해서 여자 경찰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실 뜻하지 않게 경찰을 지원해서 들어왔는데요. 사실 제복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제가 좀 남달리 호기심이나 뭐 다른 좀 적극적인 일을 해보는 걸 좋아해서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지만 왜냐면 경찰이란 거는 좀 어렵고 위험하다고 그렇죠. 하고 또 여성이잖아요. 여성으로서 경찰관을 한다는 게 과연 할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지지를 해주셔서 88올림픽을 시작을 해서 여성 청소년 업무니 아니면은 뭐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보안 업무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쭉 했고요. 또 중간에 굉장히 또 상담 공부도 해서 이 책까지 쓰게 된 연결된 게 있었는데요. 한참 대한민국에 지금 정경 없어졌잖아요. 정경 의경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자살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저 청년들을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러 왔는데 잘 보호해 줘야 될까라고 상담사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의경 인권 상담관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88년부터 경찰관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여성 청소년 업무죠. 너무 뜨겁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좀 아픈 일이 정말 많죠. 과거에는 경찰이 나무 물건을 훔치다가 안 준다고 하면 칼로 위협하거나 때리거나 그래서 가장 그런 게뭐 도둑 아니면 강도 이런 사람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뭐 학교폭력에서 친구들끼리 싸운다든가 뭐 아이들은 뭐 싸우면서 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 있나 그런 끔찍한 왕따부터 학교폭력도 있고요. 또 저도 아이가 있지만 뭐 모성애라든지 뭐 부성애라든지 동물적으로 자기 자식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사회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동학대나 또 지금의 가장 안타까운 거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나 또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나 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학대 범죄, 특히 노인 학대 범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그 범인을 잡고 검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서로 잘살수 있나? 그리고 또 만약에 싸웠다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나? 이게 사후 모니터링.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롭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픈 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찰관 생활을 하시는데, 은퇴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30년 됐잖아요. 네.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내려놔야 될 때가, 이제 제복을 벗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 있는 선배들이나, 저보다 바로 이제 은퇴가 임박한 선배님들한테, 나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뭘또 하냐.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등산만 다닐 거야. 그래서 평생 30년 동안 산을 다니실 거예요. 그래도 에베레스트까지 가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준비도 없으시고. 근데 저는 뭐 연금 있으면 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100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거는 정말 뭐 100살 할머니가 있다는 걸 뉴스에 나오는 일이었는데, 네. 지금은 보통 80, 90은 기본으로 사시는 거고, 앞으로 100세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나가서도 적어도 3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네. 뭐 등산도 내가 낮은 산, 높은 산, 가을 산, 겨울 산 이렇게 나누는 건 괜찮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계획 있게 좀 네. 준비해서 네. 좀 남은 인생을 좀 재밌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준비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네.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온 시대를 돌이켜 보면은 그 이제 현역 이제 30대부터 60대 그 생애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 생애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지만 사실 퇴직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왜 이런 것들에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네. 누구든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뭐 처음 걸어가는 길이죠. 그쵸, 네. 자기 인생에서.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걸었던 길은 산 속에도 이렇게 밟혀진 길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오솔길이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길이 났던 걸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부도 했고 네. 부모님의 조언도 있었고 네. 시스템화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또 입시가 다가오면은 시험 공부 다시 해서 들어가고 네. 또 대학도 가고 또 대학 가면 취업도 하고 이게 단계 단계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평범하게 네. 결혼 정리 그래 결혼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됐는데 60까지는 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길은 정말 별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네. 60이면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오래 사셨다. 네. 한복 입고 박 절을 네. 하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뭐 60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저보고 할머니라고 저 굉장히 저도 속상하고 네. 어색하죠. 그리고 기분도 그렇게 좋지는 네. 않는데 네. 앞으로도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선도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시스템화를 해서 각자가 이렇게 좋은 거를 자기 취향대로 고를 수 있도록 네. 좀 각자의 길을 좀 다져봐야 되겠다. 사회적으로도 물론 뭐 청년 실업도 있죠. 네네. 청년들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일자를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 아니 그럼 청년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자리를 뺏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청년들도 그 청년으로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 다음에는 좀 물러나서는 편안히 쉬시면서 그 나름대로 보람을 찾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네.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중간에 뭐 IMF도 겪었지만 네. 좀 경제를 위해서 기여를 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만큼 또 앞으로도 우리 길은 개척을 해서 그런 길을 좀 뚫는 그런 막 선두주자 역할을 네. 하고 싶은 그런 사명감도 있으니까요. 네.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후배 네. 후배님들한테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이제 개척해야 되는 선두 주자로서 은퇴 후에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는 보면 뭐 노인은 사고다. 네. 그래서 노인 사고뭉치가 아니라요. 네. 고자가 쓸고자더라고요. 쓸고자인데. 저는 이제 외로울 곳자인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첫째 나이가 들면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쵸. 또 빈곤하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10년만 타도 네. 오래 탄다고 하는데 그쵸. 우리 적어도 60년 동안 같이 우리 내 몸이 나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이제 여기저기 병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질병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죠. 네. 그리고 외로워요.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 사람들도 그쵸. 많은데 직장도 떠나오죠. 심지어는 전국적으로는 뭐 나의 정말 배우자도 떠날 수도 그쵸. 있고 나의 가족과도 이별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외롭죠. 그리고 일거리 없으니까 네.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뭔가 좀 너무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문으로 뭐 질병, 빈곤, 고독, 무위 이렇게 네. 하는데 일단 네. 아프고 돈 없고 외롭고 할 일 없으니까 같이 존재감 없어지고 이런 게 노인의 가장 네.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이제 이미 나가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 중에서 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잘 살고 있는 분은 네. 조그만 일이라도 네. 어머 선배님 그 괜찮으세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네. 정말 대한민국 뉴스에 나올 만큼 큰 강력범을 네. 잡으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네. 지금은 어디 작은 데에서 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청소를 한다 할지 네. 건물 관리를 한다 할지 아 그거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네. 이게 뭐 어때서? 근데 저도 이렇게 마음으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든지 해요. 그러는데 그때 정말 내가 대한민국 누구를 잡았다 뭐 이렇게 막 정말 눈에서 정말 레이저가 네. 나오는 카리스마 있는 선배님이 네. 아 거기 있는 고객들이 함부로 막 대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왜 여러분들 강력계 형사 생각하면 네, 그러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어도 네. 그 작업장에 가면 그 선배님의 뭐라 그러냐 불편하죠. 불편하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나도 이런 그 선입견을 못 내려놨구나. 그런데 굉장히 그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학교 그 경찰 출신 분들이 은퇴하고 이제 학교 보안관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학교 보안관. 네, 학교 보안관도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학교 보안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 뭔가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봐요? 그걸? 솔직히 말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어떤 분은 학교 보안관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학교 보안관의 같이 이런 거. 네. 왜냐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 이렇게 그쵸. 등교할 때 이렇게 보면 네. 교통정리도 하시고요. 네. 아이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기 싸우는 것도 보이고, 네. 얘가 준비물 안 가서 막 뛰어다니면 네. 안전의 문제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네. 또 어떤 분은, 저기 가서 저거, 그 거기 가서 저렇게 하고 싶어. 네. 그래서 나 같으면 안 해라고 정말 정확하게 둘러 딱 갈려. 나 같으면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경찰관이 건물 관리나 네. 건물 뭐 경비 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내가 그래도 경찰서에서 뭐 과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거기 가서 경비원이 뭐야 고쳐 쓰고 네. 그래서 동기들끼리도 네. 야 누구 그 경비하고 하고 있대더라 그러면서 네. 뭐 한대더라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용돈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내가 할 만큼 하고 네. 또 그 수입 생기면 더 즐겁게 후배들한테 밥도 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하는 걸 더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바람직한 삶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게 누구는 맞다 네. 누구는 뭐 이게 틀리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게 싫은 사람은요 네. 그걸 하면 병이 생겨요. 내가 왜 이래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네.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요. 이제 경찰관 공무원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경제적인 이제 최소한의 이제 생활비 정도는 이제 연금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찰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비 관련 일들을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아, 제가 꼭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나고 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연금 나오면서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막 좀 비난 비슷하게 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다 들여다보면 그쵸. 속사정이 다 있거든요. 그쵸, 네. 200이든 네. 뭐 300이든 네. 어떤 사람은 뭐
2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뭐 그 사람의 씀씀이나 그 사람의 뭐 가치 정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부유한 가족이에 따라서도 네.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뭐 결혼 연령도 많이 다르고 또 뭐 나가기 전에 자식들을 다 뭐 결혼까지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자식들 아직 대학 가고 이렇게 아직까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는 아직도 집을 못 샀거나 그래서 뭐 계속 그걸 갚아 나가는 네. 사람. 또는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정말 뭐 이거에 두 배 세 배 해도 계속 병원비로 나갔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그게 순수히 제 용돈으로 주머니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 내가 좀 안 쓰고 안 먹으면 네. 되지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변수도 생기는 그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결코 많다 적다를 어느 기준으로 들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신 분들이 특히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나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책에 보니까 이제 은퇴 후 그 막연한 걱정들을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이제 쓰셨더라고요. 실제 적어보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적어보는 거죠. 이게 내 수입은 얼마? 도대체 용돈 얼마? 네. 관리비는 얼마? 네. 그럼 그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분야에도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지금의 평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부분 남을 것인가 그런 것도 적고요. 네. 뭐 이렇게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래 은퇴하면은 그래 뭐 해야 될 거야 보다는 네. 뭔가 일목요연하게 써서 네. 체크리스트를 써보고 네. 또 거기다 바꿔가고 또 수정해 나가고 네. 그리고 사람 기억은 오늘은 이게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에 딴 거에 하다 보면 이걸 또 놓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서 거기에 부연 설명도 하고 아 이건 달성됐어 아니면 네. 이것도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옆 사람이 이게 왜 고민이냐 그러면 또 조언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끌어내서 구체에서 보여주는 게 이렇게, 이렇게 편해야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막연해서 더 이제 공포감이나 이런 거에 이제 휩싸기 쉬운데 적으면 실체가 좀 보이니까 실질적인 그 고민의 좀 크기가 좀 줄어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도 해결법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럼 평범한 사람들 이제 뭐 연금 이렇게 받는 거 말고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좀 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은퇴 준비를 잘 하려면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공포감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포감이고 불안하고 나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될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30년 동안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막 이런 거 이런 단계가 있어도 그럼 그 단계를 크게 이렇게 뽀개놓고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도달하고 이렇게까지 잘 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 안에서 많이 갈등이 많았는데 이 30년이든 20년이든 이 덩어리보다는 아까 꺼내 넣어서 불안감, 내 불안감만큼이 이거구나. 내가 불안감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지 네. 아니면 건강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외로운 부분인지 네. 이런 것을 목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아 나의 큰 문제점은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그 책을 보니까 네. 심지어 왕도 조선시대 네. 정조왕도 네. 보면 뭐 여봐라 하고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런 네. 왕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 근데 네. 그 왕조차도 네. 아 내가 오늘 뭐뭐뭐를 해야 되겠다를 하잖아요. 시작하면 반드시 마무리를 하고 네. 그걸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메모를. 아, 나 오늘 이거 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 왕도 필요한데 네. 네. 저는 도와주는 없잖아요. 시중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뭘 할지를.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퇴 후에 그 생활비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보면은 인터넷에도 뭐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얼마가 대체 필요할까요? 은퇴 이후에. 아, 제가. 네. 참, 제가 그 경제 쪽에는 조금 제가 숫자가 좀 약한 편인데요. 네. 제가 봤어요. 최근에 신문을 봤더니 네. 작년까지는 뭐 230
5만 원 정도? 뭐 국민연금 그쪽 네. 조사에서 했대요. 네.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뭐 267만 원? 그래서 30년 잡으면 뭐 작년에는 뭐 우리가 뭐 30년 살 거 생각 네. 8억 정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좀 올랐으니까 네. 9억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그 9억까지의 돈을 억단위 돈을 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 9억이 필요해. 그 물론 이제 연금 부분은 비슷하게는 그게는 못 미치지만 네. 비슷하게 나오지만 과연 그거는 숫자적인 거죠. 숫자적인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산속에 가갖고 난 자연인이다. 네, 그렇죠. 약초해서 네. 먹을 네, 거고 네. 뗄감 뗄 거고 네, 네. 그런 분도 있고요. 네. 도심에 사는데도 네. 굉장히 막 불안해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나는 다른 돈 아껴도 뭐 비상벨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그것도 관리비 뭐 10만 원, 12만 원 그게 해요. 출동비 이렇게 하는 게 네. 사설 경비업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예산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그 정도가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최저 생활비는 뭐 100얼마다 보통 뭐 300이면 두 부부가 그럭저럭은 될 수 있다 네. 그러는데 건강 네. 같은 거나 어떤 뭐 경조사비나 네. 아니면 뭐 자녀의 어떤 부분이나 그런 큰 변수가 없다면 그 평균치에서 네. 뭐 자기가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네. 뭐 하거나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그러면 전 국민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물가가 그렇다는 거고 네.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체면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남한은 그 외식을 한번 해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체제에서 경조사 봉투는 뭐 또 누구 반경도 그렇죠. 정해야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차는 조금만 차라도 하나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기준을 하면 그 정도는 필요할 것도 같은데 저는 네. 좀 더 줄여볼까 생각을 해요. 그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네. 지금 26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 정도에서 높이지 않고 네. 한 250 정도로 하는데 네. 거기서도 다 쓰지 않고요. 네. 벌지는 못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네. 소일거리로 돈을 좀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고 싶다라는 거는 제 희망이에요. 네, 네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롯이 다 쓰지 않고 적어도 뭐 한 5분의 1 정도라도 네. 계속 비축을 해놓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노인한테 대출하는 사람도 없겠죠. 네네.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250 정도를 잔다 그러면 200 정도로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집도 위치, 사이즈, 네. 나의 생각, 나의 먹거리, 네. 그 내가 어떤 거를 하는 방법, 먹거리도 뭐 마트에 가는 거랑 네. 내가 뭐 텃밭을 가는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정말 적으면 할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 그래? 그러면 상추, 네. 삼겹살을 먹어야 네. 되잖아요. 네. 상추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네. 네. 마트, 마트 가는데 상추가 겨울에는 쌀 수도 있잖아요. 네. 여름에 장마철에 상추가 다 타고 엄청 비싸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럴 때 제가 베란다에서 상추만 한다고 해도 저한테 그게 수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경제 숫자가 별로 잘 그거에 대해서 발달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소소하게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네.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이래야 되고 좀 적다 네. 보면 네. 아기자기한 재미도 있을 거고 방법도 그쵸, 생길 그쵸, 거고. 그쵸, 예. 네. 은퇴자금을 관리하는데 위험이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정말 우리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사실 네. 제 목표가 네. 재산은 남겨야 할 재산은 없지만 네. 빚은 지지 말자 그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피자 같은 월급 한 판을 받으면 네. 막 쪼개는 거예요. 네. 뭐 8명이면 8개를 막 쪼개고 네. 16명이 됐다 16개를 막 쪼개고 한 개 비축하고 정말 이렇게 다람쥐 모으듯이 네.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큰 목돈을 어디 가서 누가 준다고 덜컥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사업자적인 마인드는 좀 저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자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자녀가 제가 제 아들이 올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원칙이 네. 자꾸 바뀌어가요. 네. 원칙이 네. 대학 입학금까지만 나는 해줄 거야.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까지 입시가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뭐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고등학교도 아르바이트 해서 막 자기가 벌기도 해요. 근데 네. 그러기에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부모로서 대학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전력 집중 공부를 할 수 있겠고 네. 뭐 개인 과외는 못하지만 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뉴스가 없는데 저 때는 네. 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막 울상이 되고 네. 막 그래서 뭐 어디 뭐 키사리 아저씨 같은 데 뭐 네. 나타났다 네. 이제 요즘 그런 거 없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학 입학금까지는 꼴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뭐 아르바이트하면서 네. 학자금도 벌 수 있고 편의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만 해야지라고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변경이 된 거예요. 아들이 막상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집은 못 사주더라도 전세자금을 좀 보태줘야지 네. 않겠냐 그래서 막 그런 부분이 네. 제 원칙을 깨다 보니까 네. 집에서 많이 충돌이 생겼죠. 아. 왜 이렇게 원칙을 깨느냐 그래서. 남편분하고 충돌 아 그렇죠. 네. 제가 남편 네. 대학 입학금까지 네. 근데 제가 거꾸로 아니 그래 조금이라도 네. 좀 털어서 전세 그래서 좀 보태줬어요. 근데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대출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저리 대출이긴 하는데 네. 나가기 전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막 돈을 모아서 조금 비자금을 좀 모아놔야 되는 시기인데 네. 지금 나가기 전에 이걸 최대한 갚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게 변수구나. 그런데 만약에 퇴직하고 나서 네. 이런 변수는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그리고 네. 정말 젊으신 분한테 죄송한데 네. 자녀는 아버지 이거 투자해주면 뭐 이런다 해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네. 퇴직 전에 가장 고민한 게 뭐였냐면 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그때는 일시금으로 해서 이걸 뭐 사업으로 하겠다 은행 그때 은행 이자가 되게 좋을 때니까 네. 은행에 넣고 받겠다 그런데 반대파가 있었어요. 네. 이거 은행에 넣으면 네. 어느 날 자식이 아버지 그쵸, 이것만 그쵸. 하면 근데 나 이거 넣으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네. 파산해서 안 꺼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줄 수 없게 뭐 연금으로 내야 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 그래서 막 효도 소송 이런 네, 것도 막 하잖아요. 많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래서 자녀 양육 그런 자녀에 들 그런 부분. 네. 그래서 결혼 자금이 가장. 근데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왜요? 왜요? 전에는 네. 우리 젊은 분들이 20, 30대에 결혼을 해서 네. 아이를 낳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60, 70이 되면 네. 돌아가시잖아요. 그쵸. 집을 물려줘요. 네, 그쵸, 그쵸.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쵸. 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우리도 앞으로 이 집을 끌고 그쵸. 30년을 살아야 네, 되니까 네. 아이한테 집을 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집을 자기가 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같은 얘기인 건데 이제 뭐 퇴직금이든지 뭐 조금 있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 이걸 네. 그냥 불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저 같은 게 경찰이잖아요. 네. 저한테 와서 어느 날 뭘 투자하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네. 특히 공무원들이 네. 굉장히 자기가 원칙대로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상도 그러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감히 네. 제가 형사인데 그렇지. 사기를 칠까. 저 칠까. 네. 네. 이런 생각하죠. 내가 경제팀에서 처리한 네. 사건이 얼마야. 네.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급하니까. 그쵸. 그리고 사람이 사기 당하려면요. 정말 사기 당한 사람들 정말 똑똑한 분들 오세요. 네. 바보들은요. 그 사기 하는 사람들이 논리정연하게 하는 걸 이해를 못 합니다. 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네. 논리정연하게 맞으면. 그쵸. 맞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쵸, 알거든요. 네. 맞네. 네. 그치. 네. 보니까 그래 맞아 이런 것도 내가 법률적으로 알아. 네. 근데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네. 왜냐면 이론적으로 다 맞거든요. 그쵸. 그리고 홀딱 넘어가서 가장 은퇴 사기가 공무원 분이 제일 많대잖아요. 경찰 포함돼 있고 네. 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뭐 사람들이 전 국민 좋아하는 우리 치킨 있잖아요. 치킨. 네. 치킨집 네, 열 창업. 네. 창업. 치킨집이 네.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누구든지 한 번씩 해보고 네. 그러다 보면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손님이 많다고 가서 이렇게 끼웃끼웃 하다가 맛있네 하고 갔는데 네. 내가 하니까 하루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불놀이였던 거. 그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안 그래라고 하는데 네. 데이터로가 입증을 해줘요. 10개에서 7개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된다 그러면 뭐하러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경찰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니까 이제 사기 범죄 이런 것도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은퇴자들이 많이 좀 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좀 사기 중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네. 조금 스마트폰이나 어떤 네. 그런 사이버나 이런 거는 좀 네. 한다. 우리 앞 세대 분들은 네. 돈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정말요? 정말로 있었어요. 정말로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은행에 자꾸 돈을 넣어놓으면, 네. 보이스 피싱이 당하니까, 그쵸. 이거를 뭐 인출을 해서, 네. 어디다 넣어놔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해줘요. 네. 그러면, 정말로 찾아서 네. 넣었는데, 네. 정말 우리 112 신고 갖고 간 경찰관이 가서, 네. 막 해도, 막 버럭버럭 화를 내요. 왜냐면 나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네. 자꾸 막 태클을 걸고 막 이런다 해서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해놓고 이렇게 갈고 이제 집에다 넣는 순간 이쪽으로 가서 바로 뭐 절도를 해서 이렇게 털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해외 투자 같은 것도 많죠. 한 번은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네.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사자 붙으면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시고 그렇죠. 엘리트죠. 우리나라 엘리트. 그렇죠. 근데 네. 그분이 굉장히 이거를 사건 처리, 사건 접수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온 건 자기가 사기장에서 온 게 아니고 네. 자기의 지인이 네. 없어졌다. 나 이 사람 너무 걱정된다. 아, 자기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만나기로 한 사람이. 의사랑 네. 그 해외 투자를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앞전에 네. 그 사람이 비행기 표 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네. 가서 현지 가서 공장 보고 바로 계약하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킬 사람이 아닌데 네. 교통사고 났거나 네. 무슨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요. 그러면 뭔가 좀 정보를 주시면 그 사람이 안전한지 우리가 뭐 실종 신고를 접수를 하든지 네. 좀 하겠다라고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대요. 네. 아 그리고 네. 그럼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쪽이 뭐 도심 한복판이니까 네. 지하철역 부근 뭐 호텔 같은 데서 만났대. 그럼 차는 보셨나요? 네. 혹시 차종이나 차번호 아시나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사가 나를 요 앞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기사가 보통 그렇잖아요. 사장님들 네, 그쵸. 차 대나 딱 네. 그래서 그럼 아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명함. 이름 석자와 명함. 네. 그래서 명함 가지고요. 네. 그 사람 얼굴 가지고요. 네. 우리 뭐 제 얼굴을 만약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네. 여러분 저 어디서 찾겠어요? 몰라요. 못 찾죠. 대한민국에 뭐 살인범, 네. 뭐 강도범 수의 전단지가 여기저기 곳곳이 붙어 있어요. 네. 나이도 알고 어디 사는 데도 알아요. 네. 찾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히 믿는 거죠. 믿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럴 리가 없다고 완전히 네. 이 어안이 공방에서 가셨는데 계속 호텔에서 식사를 하셨대요. 네. 이 정도 레벨에 나랑 대화가 맞는 사람이고 사계획사가 정말 일목요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된 건, 확인된 거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게도 사기를 당하려고 하면, 그걸 옆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사기꾼 거 알아요. 근데, 거기만 보는 사람은 거기에 몰입이 되고, 계속 자기가 빠져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죠. 그래서 사기꾼의 그 논리에 딱 빠져드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그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당하려면 그런 네. 비법이 있다면 아마 네. 경찰관의 경제팀을 네. 빼서 우리 파출소에 순찰서 네. 많이 돌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좀 걸 하면 아무래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첫째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네. 뭐 비밀 없고 공짜 없고 그쵸.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것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사기를 하는 것도. 그런데 내가 혹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혹한 이유. 네. 다른 데보다 뭐 이익금이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기회가 안 되는데 와 나한테만 딱 네. 하나 남은 거. 이거 나한테 와. 네. 나 정말 운이 좋은데. 네. 그럼 정말 이 기회가 내가 정말 나한테 왜 왔을까? 네.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좋은 거를 자기가 네. 하지 왜 나한테 하겠네.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해보고 네. 왜. 부자간에도 의심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본인이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공부하자라고 그런 그 제가 네. 만든 건데 네. 공부를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뭐 유튜브든 뭐든 요즘에 어떤 무슨 오피스를 뭐 계약할 때는 어떤 조건이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거기에서 이론상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좀 볼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다른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공부라는 거는 공식적인 장부, 뭐 토지 같은 거, 토지에 대한 원부, 네. 뭐 현장에 가보고, 뭐 구글 지도나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관공서에 가서 이게 정말 허가가 나고 어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공부는 내가 경제에 대한 공부, 공부라는 공적인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꼭 해봐야 된다. 그리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검토가 아니라 교차 점검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도 나 이런 거 됐는데 어때라고 네. 아니면 생뚱맞은 사람한테도 보면 네. 오히려 뒤집어서 보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전문가한테 해봐야 되는데 네. 또 전문가조차도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네. 근데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 예, 교차해도 네.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자기 믿는 거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자기는 네.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두 배 세 배 남기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네. 내가 세 배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분도 사건 접수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 다시 올 거다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정보 있으면 꼭 오세요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아, 그럼 이제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크게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크게 지출될까요? 저는 아까 그 자녀 결혼, 전 얘기를 네. 했는데요. 네. 자녀 결혼에서 보면 지금이 뭐 5포 세대, 3포 세대 네.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네. 좀 그런 부분이고요. 네. 병원비겠죠. 물론 보험을 준다고는 네. 하지만 의외로 요즘에 네. 뭐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골절사고더라고요. 넘어지면 정말 우리는 뼈처럼 단단해라는 이런 한국 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네. 왜 이렇게 골절이 많은지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 부러지거나 어떤 이렇게 암에 걸린다 할지 그래서 뜻하지 않는 병원비 네. 이런 큰 지출 다른 거야. 다른 건 정말 소소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큰 거에 대비해서 제가 어떤 부분은 수입이 네. 없기 때문에 예비비, 비상비로 반드시 비축을 해놔야지만이 될 것 같은 것 같아서 안 아프고 건강해서 나머지는 욕심을 버리면 되는 네.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이제 사실 이제 할 일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재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사실 그 쉽진 않잖아요.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할 때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나를 내려놔야 되죠. 나를. 네. 아까 제가 어떤 선배님 말씀 네. 드렸듯이 네. 내가 막 정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면 막 조폭도 막 강력 네, 그렇죠. 수가 딱 네가 네, 차든 딱 네. 차든 이런 건데 뭐뭐 네. 뭐 김씨 아저씨 여기 좀 쓰르세요 뭐 이런 네. 거를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 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의 가치.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어디 가서 내가 뭐 경찰서에서 뭐 서장을 했었더라도 네. 어디 가서 경비원도 하겠다라는 그 가치가 네. 이거라도 나는 내가 아침마다 해서 이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안됨을 책임을 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을 가져가고 네. 이런 거에 대해 가치롭다고 생각하면 해도 돼요. 그런데 네. 내가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여기서 김씨, 이씨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 돼? 그럼 자존감이 또 병 생겨요. 그렇죠. 병원비가 더 나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걸 과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찬란했었다라는 거가 계속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면 저도 저는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나 그때 행복했는데 네. 그걸 30년 이상 곱씹을 수가 있다면 네, 네.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랬지만 그래도 슬프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받아서 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왔을 때 어떤 뭐 게임기도 하나 사줄 수 있고 네. 뭐 친구들이랑 밥도 사줄 수 있고 네. 어 부인이랑 가서 좋은 공연도 이렇게 탁 오늘 월급 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경력이 맞지 않아도 누가 나의 호칭이 완전히 바뀌어도 괜찮나 네. 상처받지 않을 기분은 나쁘겠죠 그쵸. 기분은 나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가치를 어느 부분에서 돈이 생기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해지니까 아니면 내 사회 구성원으로도 아직 일했다는 그런 네. 나의 존재감 인정하는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제 많은 은퇴자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걱정, 이런 고민들 엄청 하고 전공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전공을 그 선택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60대에 또 하시더라고요. 60대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거 되게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같은 고민을 하면서 공통점을 좀 느끼기도 했고 그랬는데 은퇴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는 방법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있어야 되죠. 그거 제가 만들 건데요. 네. 제가 처음에 선도주자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한 영역이 우리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시니어 창업도 있고, 네, 네. 뭐 50%도 있고, 막 네. 많이 있고요. 네. 오늘도 제가 오늘 지자체 회의도 갔다 왔는데, 네, 네. 거기서도, 뭐 시청의 뭐 그 도시의 특화 사업 중에서도 노인 시니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찾는 거는, 네. 물론 가지수가 많으면, 뭐 우리가 뭐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뭐 인문계냐 실업계냐 거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무슨과 쭉 인데서 내가 그걸 선택을 해서 다녀보고 휴학을 하겠든지 전과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 다녔던 선배들 그 선배들은 어떤 진로를 갔냐라고 해서 이렇게 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네.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걸 해볼 수도 있고 네. 전혀 다른 걸 해보면 새로운 느낌이 있을 수 네. 있고요. 하던 걸 하면 내가 하던 거를 내 능력을 하니까 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두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해보는 걸 추천해요. 일단 해봐라. 해봐야죠. 그리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네. 해봐야죠. 그리고 지금은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입시도 아니고 바꿔야 네.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일을 내가 쭉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한 달 하다가 다른 거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보면 어때요?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네. 2막은 다른 무대잖아요. 네. 다른 무대면 음악도 좀 바뀔 수 있고 조명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럼 내 역할도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은퇴가 좀 신나게 생각하면 신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부분이 그게 아니란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깨질 것도 각오는 네. 하고 네. 있어요. 이제 선배들 중에서, 은퇴하신 선배들 중에서 귀농이나 약간 그 귀어 이런 식으로 약간 고향으로 좀 가신 분들 혹시 네. 있으세요? 제 오골계 사건이 있어요, 오골계. 네, 네. 어떤 선배님이 네. 오골계가 그 까만다. 네, 까만다. 네, 까만다. 그게 네. 좀 비싼가 봐요. 네, 비싸요, 그게.
그걸 누가 뭐 이렇게 막 키우면 돈이 된다고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기는 아니지만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자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폐사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한번 날린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장례상 네. 이거 뿌리면 된다는 날 네. 쫙쫙 뿌려놓고 네. 관리를 할 줄 모르는 네. 거예요.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인간관계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가서 이제 진짜 뭐 어떤 분은 가서 이 맨입을 와서 얻어먹고는 사람도 있어요. 마을 이장님과 가서 네. 막 나 땅도 싸게 사기로 했다 이런 네. 사람 그런 아. 성격은 딱 좋아요. 그런데 남한테 피해 주기도 싫고 남이 네. 내한테 관심이 갖고 이렇게 우리 도시적인 삶은 네.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적응하는 것 좀 힘들죠. 아. 왜냐하면 농촌 그런 게 네. 혼자 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품앗이도 하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성공적인 이제 귀농 귀어 이런 이제 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네. 최근에 어디 봤더니 네. 네. 요즘엔 네. 전에는 뭐 농협이나 농촌 그 농어촌의 그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나요? 네. 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네. 그런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무슨 농기구도 빌려주고 오. 농기구 사용법 교육도 해주고 네. 또 계속 우리가 그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사는 데 다 올라오니까 네네. 다시 귀농을 하기에는 정책적인 게 있어서 어떤 토지도 해주는데 싼 이자도 해주고 네. 뭐 이런 교육, 농기구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 그래서 아 농어촌 홈페이지에서 귀농 프로그램, 귀어 네. 프로그램 네. 그리고 영어가 잉글리시 영어 말고요. 네. 고기를 키우는 걸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어 잉글리시가 네. 아니어서 그 네. 제가 이제 바다 쪽에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만약에 뭐 서울 도심이다 그러면 각 구청이겠지만 도시는 네. 뭐 농촌 어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홈페이지가 우리는 지금 홈페이지 정도는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고 가서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우선 토지 대여하고 세금 혜택 주는 것도 있고 네. 최근에는 팜머니라고 있더라고요. 팜머니? 팜 그러니까 그 농장 네. 네. 그래서 팜머니 그러니까 농장 야채인 네. 팜머니 이런 건데 네. 어플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 어플에도 보면 이 자기들에게 커뮤니티가 있으면서 이렇게 막 있어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런 어플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네. 어플 세대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 채널톡 같은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고자 하면은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콜센터 같은 전화번호도 했는데 뭐 네. 귀농귀촌 종합센터 네. 뭐 이런 데는 이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어플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서로 이렇게 네. 해서 뭐 우리 할 때 뭐 하고 네. 또 어떤 것도 같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농촌 생활을 안 해봤다면 네네. 거기 했던 분들과 네. 경험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거는 교과서적인 것보다 이장님한테 네. 막걸리 한번 드시면서 네. 같이 배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귀농기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군요, 이게. 많아요. 많은데 모르면 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알아야 되죠. 꼼꼼히 찾아봐야 되죠. 네. 노후에 이제 중요한 게 건강 문제 있잖아요, 건강. 네. 이 건강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건강 관리는 네. 요즘 뭐 젊으신 분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뭐 운동도 중독증이라고 하는데 네. 나이에 맞게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가장 보편적으로 다 좋은 거는 걷기 운동이래요. 그래서 네. 뛰면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네,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네. 그래서 뭐 하루에 꾸준히 동네를 몇 바퀴라도 네.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꽃도 보고 공기 바뀐 것도 보고 동네 할머니들 또 만나고 동네 아저씨를 또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그것도 프로그램을 시켜야 돼요. 나는 오늘 5,000보를 걷겠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그거를 차셨어요, 만보계를. 그래서 네. 제가 맨날 숙제 검사를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공책에 네. 공책에 쓰셨어요. 오늘은
3,850. 어떤 날은 8,000 얼마. 네. 그래서 이 수첩에 다 쓰신 거예요, 며칠별로. 그래서, 어머, 이거, 이날은 왜 이렇게 많이 걸었어? 그날은 쇼핑한 날이야. 아니면 그날은 뭐 아들이 온 날이야. 네. 그날은 뭐 손녀가 온 날이야. 그래서 걸음걸이만 봐도, 아, 우리 엄마가 오늘 어떤 생활을 했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걷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검진요. 네. 그래서 뭐 치아든지 눈이든지 관절이든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병원이든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뭐 1월 달에 치과를 갔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이야. 그 다음 달에는 2월 달에는 안과 가고 뭐 3월 달에는 뭐 관절 가고 그러면 한 바퀴 한 분기 정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가서 검진도 받고 의사 선생님과 대화도 나오고 오다 가다가 뭐 다른 뭐 일도 보시고 그래서 정기 검진 그리고 음식이죠. 나한테 어떤 음식이 맞는지.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맞는지, 뭐, 우리 건강한 밥상,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어르신들 막 고스톱 치는 게, 뭐, 치매 예방이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막, 그 먹기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경찰관이 뭐, 뭐, 고스톱 쳐라 이렇게 하는 건 도박이 아니라, 게임으로, 그냥 게임으로. 먹기 내기는 저희, 저희 이건 안 합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하는 거는, 그 하면서, 이 손가락 운동도 하고 그쵸. 또 머리도 써야 되고 긴장감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그 손가락 운동 하는 거 그래서 손가락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뇌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다리 운동을 해서 그런 거 그리고 의사한테 나를 체크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머리도 굴려야 되니까 손가락 운동 이렇게 해서 뇌를 항상 치매 예방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아,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아프면 간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이제 이게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그냥 아프지 않아도 이제 검사를 받으러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의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의사 만나러 가서, 아, 선생님, 나 어때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저희 엄마 그렇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굉장히 예쁘게 입고 가세요. 그래서 뭐 선글라스 그거 새 옷도 입고 가. 왜냐면 특별 외출할 일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 어머니 이렇게 어머 이렇게 멋있는 시계 어디서 나셨어요? 그럼 우리 딸을 살렸다 그러면 엔돌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요즘 의사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날 하루는 한 달에 하나가 그게 우리 어머니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은 아파서 가면 힘들지만 내가 좀 건강해서 이렇게 가면 또 안도감 들죠. 아, 괜찮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나오게 된 계기는 인터뷰 요청이 온 거는 제가 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뭐 글빨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써보니까 책도 한번 써보시라고 권장을 해주고 싶어요. 마치 써보면 보인다고 해서 저는 제가 은퇴 관련 책을 서점에서 보니까 주로 경제적인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내가 내 삶과 그리고 내 뭐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나는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 제 위주로 담다 보니까 이 책을 쭉 제가 쓰고 나서도 저도 그 내용을 다 머리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정말 나는 이건 정말 필요해서 제가 메모하고 이런 걸로 해서 엮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준비를 할 때 뭐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 필요할 때는 어떤 분이 좀 도와줄 것 같고 예상되는 거는 어떻게 할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가족관계, 친구관계도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끝에는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남의 결혼식 보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자기의 장례식
그건 못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든지 네. 아마 자기를 위해서 가장 축복받을 때 내가 탄생했을 때 그쵸. 역시나 못 봤어요. 네. 그 다음에는 결혼할 때 많은 친구 일가 친척들이 다 오죠. 그거는 보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나한테는 누가 와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례식이 어떤 걸까?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네. 장례식 예행 연습도 한번 왜냐면 웨딩 촬영도 네. 예의 촬영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네. 정말 학교에 장례 문화에 대한 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 내가 지금 나 장례 예비 장례식 해보고 싶어 그러면 재수 없는 얘기라라고 터부시할 수도 그쵸.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먼저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는 윤달에 네. 그 뭐지 상복을 준비하는 그게 뭐더라 노란 그 배 삼백오까지 네. 그거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거는 내가 죽을 때 입고 갈 옷 하나는 마련해 놓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준비하면서 자기를 정리하고 내려놓는 거 또 자식들한테도 이런 걸 하면서 이 준비를 조금 해주는 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쭉 준비하고 살고 아프고 또 나의 이제 뭐 유서까지 써서 정리를 쭉 하고 왜냐하면 정말 현대는 사고도 많은데 좀 정리를 해놓다 보면은 예행 연습처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결론은 슬픈 일은 우리가 종착지는 죽음이기 네. 때문에 저는 사진도 예쁘게 찍어놓으려고 해요. 네. 영화 배우들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죽음까지 그거를 쭉 과정으로 할 건데. 어느 과정 하나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은퇴하고 이막도 30년 동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료도 업데이트하고 또 많이 있지 않는 우리들의 앞으로 미래에 청사 어떤 그런 시스템을 네. 좀 만들어 놔서 다른 분들 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걱정이다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는 축복인 걸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